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만남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신 겁니다.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여자와 나누신 대화 속으로 안내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곧 생수와 남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 유대는 남쪽, 갈릴리는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중간 지대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최단 코스입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려면 최단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여행의 경우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갑니다. 그 대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요단을 건너 사마리아 지역을 삥 둘러서 갑니다. 부정한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최단 코스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부정의 그 위험을 무릅쓰시고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가실까요? 단순히 힘든 여행이라 소요 시간과 수고를 줄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여기에 당위, 그러니까 must, have to, 곧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의 헬라어 조동사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행동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불쌍한 여인을 향합니다. 그분의 관심은 그 영혼과 그녀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본문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앉으십니다. 시각은 6시, 유대력으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우물을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햇빛은 누구나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비교적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낮 12시에 정오의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 그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몹시 거북한 겁니다. 그녀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참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팔자가 세다느니 기구한 운명이라느니 하면서 입방아를 찍기 딱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 현재, 미래, 또 그녀의 속마음까지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어찌하든지 그녀를 도우시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현재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물가엔 예수님과 이 여자 딱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여자와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 낯선 남자, 스트레인저, 낯선 남자의 전혀 예상치 못한 요청에 여자가 깜짝 놀라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혹시 이 남자가 날 희롱하거나 수작 부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이 여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상식 밖의 행동에 당황한, 몹시 당황한 여자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건다? 이건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하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길도 마주치길 싫어해요. 자, 우리가 이 여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우리 잘 알듯이 솔로몬이 그 죽은 원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죠. 그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에게 망해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노예로 끌려가요. 그들의 땅이던 사마리아에는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역시 강제로 이제 패전을 해서 끌려온 그 이주해온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혈통적 종교적으로 혼합된 족속이 탄생을 합니다. BC 586년에는 남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요. 약 70년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그 유대 땅에 그 귀환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뭘 해요? 이제 그러자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가만 있지 않고 회방을 놓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적 관점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불결한 더러운 족속이요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다르죠. 자신들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사마리아 교야. 사마리아 교를 시내산 언약체계, 정통 언약체계 저질적인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민족 취급을, 좀 심한 말로 하면 개취급,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이민족 취급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도 기분 나쁘죠. 그렇게 하면 그 유다와 사마리아는 앙숙처럼 서로 막 으르렁거리며 지내게 됩니다. 뭐 호랑이 고기도 안 먹었는데 막 으르렁거리며 지내게 되죠. 당연히 뭐 서로 교류하거나 왕래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기들이 완전히 남남이 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구원은 여러분 이 아래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저 위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방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혼합 종교로 더럽혀진 사마리아 죄인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일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사마리아인들이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여튼 뭐 죄인들도 뭐 가지가지죠.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죠. 오늘 우리 시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 멸망입니다. 여자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문입니다. 그녀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못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 예수님은 여자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그녀의 문제는 무지적, 모른다는 것인데 뭘 몰라요? 모르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무지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죠. 여자의 간구, 내게 물 주십시오. 여자의 간구는 믿음을 뜻합니다.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를 의미하죠. 결국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 구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 믿음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생수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에게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자는 지금 안 구했습니다. 구하면 생수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성도라면 누구나 얼마나 좋은지,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유익을 실제로 풍성히 누리며 복되게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기도 생활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의 땅바닥 수준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부지런히, 다른 인간적 방법 찾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 물론 알 수 있네요. 성경에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실제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니까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아버지가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철칙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냥 가만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1부 때는 제가 딱 이야기했더니 바로 아멘을 안 하셨는데, 한번 제가 또 똑같은 질문, 청중이 다르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길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 이분은 좀 낫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고요. 저 위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지런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대단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올해에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단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와서 저는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찬송 부르고 통회하게 하시고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가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울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전에 내내 그냥 울고 찬송하고 뭐 어쨌든 뭐 정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좀 야 좋은 은사 선물 막 그냥 받아서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구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의 두 가지 문제는, 이 여자의 지금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20장 31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책갈피 놓으시고, 자, 20장으로 가서 31절. 184쪽. 184쪽에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저 그럴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결과는 생명 곧 영생입니다. 자, 현재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우물의 물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한 곳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고 있는 그런 신선한 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 생수를 그런 문자적 의미로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수를 실제로 마시는 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 증거는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보니까 뭐 허리에 뭐 두레박 찬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물을 길을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우물은 상당히 깊습니다. 우물은 원래 깊죠. 그 맨손으로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무슨 수로 생수를 구해서 자기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좀 힘 좀 써본다고 예수님과 감히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를 해요. 먼저 자기 조상인 야곱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준 우물에 이 어마어마한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이제 순진하게 흔히 시골에서 보는 그 조그만 우물을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우물이 아니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 오아시스가 있어야 마을이 형성이 되죠. 중동 지역의 오아시스를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막 지역에서 그 오아시스는 한 부족이 정착하고 생명을 또 지탱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죠. 그렇다면 물의 안정적인 확보, 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조상 야곱이 준 우물, 곧 오아시스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죠. 그래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며 살아온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야곱이란 아주 훌륭한 조상, 아주 똑똑한 조상을 둔 덕택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는 더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참 어처구니 없지만 여자의 오해를 이제 교정하시기 위해 나서십니다. 우선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물 보세요. 아, 목이 마르네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 물에 이제 제가 물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 물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죠. 이 물의 한계는 마실 때 뿐이라는 겁니다. 금방 또 목마르네. 이렇게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되어 또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물과는 차원이 다른 생수의 효과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몇 번 나와요? 두 번 반복되죠? 나, 1인칭 대명사의 강조적 사용이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물이다. 그리고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니하리니가 함께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절대로 네버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목마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싹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물을 비교하십니다. 그렇죠? 우물의 물과 이 아래의 물과 저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의 물, 생수의
차이점을 강력히 드러내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좀 애매한데, 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 이제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생수죠, 물.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목마름, 갈증으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여러분 왜 물을 마십니까?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목이 마르니까. 누구나 물을 마시는 이유는 육신의 이 목마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육신의 목마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이 껍데기 안에 들의 알맹이,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원래 해 아래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한 누구든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찢긴 마음을 열정적으로 대변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 우리가 언제 여호와 버렸냐 그래요? 아,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예배하고 우리가 뭐 제사도 하고 율법도 지키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래요. 자, 예레미야의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교 형식은 다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예레미야의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지금 악에 초점을 맞추죠.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수를 마련해 보려고 삽질하면서 웅덩이를 막 열심히 파봐요. 그러나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밑빠진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채워 넣어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 헛수고 헛고생이죠. 솔직히 영혼의 목마름이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평가가 받아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 생각하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으면 재빨리 대답할 거예요. 대기업, 고액 연봉, 한강에 아주 뷰가 좋은, 한강에 뛰어난 조망을 보유한 넓은 평수의 아파트, CC 100이량 엄청난 고급 승용차, 워라벨,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삶, 정관계에 두루두루 포진한 폭넓은 인맥 등등. 보통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맞지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천만에. 이 아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이 아래 세상의 것들로는. 자, 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생수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도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156쪽,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로 39절까지 우리 볼게요.
156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원보혜사. 원보혜사가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없죠. 원보혜사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나 말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아무 사람 뭐 구별하거나 뭐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냥 누구나 다 와라. 다 퍼마셔도 괜찮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일단 예수님께 오라 그러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됩니다.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시는 사람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터져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그 영혼의 목마름이 싹 해소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수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그 선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곧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평생 딱 한 번만 필요한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올해도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내년에도 또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한 번 받는 거예요. 충만하고 자꾸 세례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인생 최초의 성령 경험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만 잡으면 행복이 찾아오리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 마시는 그런 물, 이 아랫세상의 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계속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카네기는 얼마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1달러 더. 그렇게 부자가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벌어도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방법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아랫세상에 속한 것들은 전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참이 없어요. 이 아랫세상에는. 이 아랫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착각이죠. 사실은 곧 다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늘 마셔서 생수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똑같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왜 누구는 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냐, 누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지겹고. 그게 충만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성령을 그냥 받는 거하고 충만히 받는 거 또 달라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다르다니까요.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예, 뭐 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그 표현할 수 없어요. 아주 신비한 그런 제가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와 그래요? 그럼 자기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더 이상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물 생각하는 거죠. 여자는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보면 16절 말씀 다시 4장으로 와서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기절 초풍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 가서 네 남편을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뚱맞게 얼핏 보면 이 생수와 남편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수와 여자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연결시키려 하시죠. 자, 흔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여자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 영혼을 밥 먹듯이 한 여자요,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부정한 여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고대 근동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해서 돼요. 여자가 어디 이혼을 요구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어디 그 당시 이혼을 요구해요? 있을 수 없는 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자는 그때 안 태어나기 참 천만다행이죠. 그죠? 따라서 이 여자는 오히려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당한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율법의 규정입니다. 율법의 이혼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남자입니다. 사람은 다 남자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 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 엄격히 적용하면 이제 간음만 제한하고 반면에 좀 넓게 적용하면 이게 아주 그냥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그냥 이혼 사유로 해석을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조그만 그 꼬투리라도 잡으면 손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 그릇 깨뜨려서 이혼당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못됐죠.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살다가 여자가 지겨워지면 어떻게 저 내쫓을까? 그 궁리 안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이혼 문화가 초래한 폐단은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쉽게 버림, 뭐 물건도 아닌데 많은 여인들이 그냥 쉽게 버림받고 막 고통당하는. 자, 사마리아의 여자는 너무나 음란해서 남편을 수시로 갈아치운 부도덕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여러 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인물이겠죠. 제가 다섯 명이라 못 박지 않은 것은 사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것만큼 아주 엉망진창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 거리가 먼 인생인 셈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반복된 이혼과 사별의 상처로 막 찢기고 골마 터진 그런 삶이 아닐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요구에 여자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남편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 여자 고백 옳다 인정하십니다. 아울러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녀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다섯 명. 지금 동거 중인 남자는 뭐냐? 합법적인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죠. 왜 이 여자는 남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아주 그냥 남자 생각하면 그냥 막 이가 갈리지 않을까요? 왜 이 여자는 여러 번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으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까요? 답답합니까? 당시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목사님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무슨 아르바이트? 또 돈 벌러 워킹맘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당시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오늘날처럼 뭐 직장 취업하고 독립적으로 생계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비참한 상황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여인의 상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여자의 상처를 막 사정없이 건드리시다니요. 너무 잔인하신가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녀의 오래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게 치유되어야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에 확 들어온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 혹은 남편과 사별한 아픔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입니다. 욥 친구들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뭔 죄가 많아서 그러냐. 이 여자에게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 남자에도 버림받고 저 남자에도 버림받고 손가락 당하는 수치. 이혼당한 상태에서 여전히 다른 남자를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함. 얼마나 불쌍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불쌍한 여자를 도우십니다. 여자의 상처와 고통을 좀 드러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를 치유하십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인생의 온갖 상처를 짊어진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역기능적 가정, 상담하기에서 쓰는 용어,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해서 받은 상처들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막 컸는데, 몸은 큰데 성인 아이고요, 심리 상태가 단계별 맞는 그 과제를 그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니까 성장기에 부모가, 자기 부모가 정상적인 역할, 부모 노릇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는 술 먹고 외박하고 오면 때려 부시고 애들한테 따뜻한 말 한 번 안 하고 엄마는 그냥 막 도망가기 바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 뿌리가 상당히 깊고 견고한 거예요. 그런 상처는 응어리진 감정, 심리학적으로 콤플렉스를 해요. 콤플렉스로 내면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콤플렉스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창시절에 또 또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픈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서로서로 관계 맺고 하는데 서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아 그랬구나. 공감하고 반응하면 어디가 덧나나? 비꼬고. 서로 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툭툭,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도 툭툭 내뱉고 말입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대화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배워본 적이 없거든. 어떤 분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울어요. 내가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얼마나 불행.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육체의 상처 치료가 필요하죠. 내면의 상처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쓴 뿌리로 굳어진 상태로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격의 변화, 믿음의 성장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내 상처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서 오라, 치료해 줄 테니 어서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지 못할 상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생 시달려온 각종 상처들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이 아랫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위에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수를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아래 세상의 가짜 그 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물로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오랜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처들에 얽매여 붙들려 있으면 건강한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데 장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늘의 치유의 능력으로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하늘의 행복이 비로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입니다.